네, 안녕하세요. 골프방 여러분, 헌터방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하고 굉장히 포악한 녀석을 잡으러 갈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이 남쪽에만 살고 있는데 남쪽 중에서도 제주도 외적은 큰 녀석들이 많이 분포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잡으려고 지금 바로 제주도로 가야 되는데 혼자 비행기 타기 무서워요. 같이 무서워요. 렛츠고. 근데 이 녀석의 시기가 조금 지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잡아서 추발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치배짱이라는 녀석을 잡아서 추발을 해보려고 제주도로 왔습니다. 이 녀석을 잡으려고 왜 제주도까지 왔냐? 이 녀석이 제주도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환경이 좀 따뜻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녀석을 잡으려는 이유가 뭐냐면 생김새가 굉장히 포악하게 생겼고 턱도 크고 크기도 여치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녀석을 꼭 한번 잡아볼 건데, 사실 개체수가 뭐 엄청나게 많이 발견된 거 아니라서 실패할 확률도 있어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할 건데, 오늘 이 카메라를 들고 계신 분이 있죠. 같이 온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여치의 전문가, 곤충 박사라는 별명을 하고 있는데 루랄링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루랄링구입니다. 여치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아니요, 전 한 번도 못 보는 생물이고요. 롯데스입니다 여러분. 큰일 난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의선이랑 두려워하는데 의선이가 곤충을 무서워해요. 아,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장갑도 지금 굉장히 두꺼운 용적 장갑 비싼 거를 지금 꼈고 자, 그래서 오늘 의선이랑 한번 잡아볼 건데, 일단 생김새는 제가 의선이한테 미리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생겨 있으면 일단 나한테 바로 말해줘. 야, 내가 너랑 물고기 잡다가 이젠 곤충까지 잡게 됐네. 너무 좋지. 개의 없다 진짜. 자, 여러분, 우선 여기는 물가 근처 저거, 얘네가 물가 근처에 산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포인트가 가장 큰 녀석들이 산다고 들었어요. 바로 이쪽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낮은 풀보다는 좀 높은 풀에 더 많이 붙어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의선아, 이거는 밟아야 돼.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어. 지금 소리 들리지? 칙칙칙칙 이런 거. 이게 지금 풀벌레 소리야 다. 빨리 찾으면 좋겠다. 어? 뭐 여치 한 마리 나왔다. 얘 봐, 보이지? 오, 자. 뭐야, 되게 작은데요? 얘 아니야. 얘는 다른 그냥 일반. 근데 얘네가 눈치가 빨라. 봐봐, 바로 튀지. 야, 리발렛기야. 놓쳤어. 어, 잠자리 잡아봐. 잠자리 잡을 수 있어? 거의 이렇게 잡는 걸로 하는데. 아, 너 안 잡아봤구나. 아, 왜 나 이런 것까지 왜 날 때리는 거야? 개웃기네 진짜. 아니, 잠자리를 못 쳐다보는 게 개웃기네.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큰 거 있어? 뭔지 모르겠어 일단. 리발렛기. 떨어졌어. 어? 방금 열로 뛰었는데? 어디 갔어? 아, 좀 크긴 컸는데 여치배짱의 느낌 아니었습니다. 아, 근데 놓쳤네. 잡아서 확인했어야 되는데. 여기도 많네. 봐봐 우선아, 보이지? 이거는 그냥 배짱이나 여치 같은 애들. 잡을 수 있어? 아, 한번 보여줘라. 내가 그 다음부터 잡아볼게. 그럼 한번 이렇게 그냥 잡으면 돼. 못 물어. 근데 이는 있어. 이게 검색 이야. 어? 난 이걸 보고 있었는데? 여기도 있었어. 이렇게 잡아봐. 그 뒤에 어, 등 쪽을 잡아. 오오. 야, 너가 분량 다 살린다. 최고다. 여러분, 사마귀 나왔어요. 사마귀. 우리 사마귀 연가시가 있나? 어? 연가시가 없다. 이렇게 눈치가 빠른 애들은 연가시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딱 잡으면은 아무것도 못해. 사마귀 목을 잡으면 플라이어 가래. 오씨, 왜? 이 손에 있었잖아. 아, 일로 와. 개멀리서 그거 보고 오 이러고 있네. 얼마나 될까? 손가락만 하지 않을까? 다 큰 게 7cm라고 하거든요. 예, 아까 걔다 놓쳤던 애 얘였어. 어? 얘 맞는 거 같지 않아? 맞다. 얘 맞는 거 같지? 여치배짱 얘 맞는 거 같지? 아, 모르겠어요. 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키. 얘 사이즈가 지금 얘 암컷이야. 이 엉덩이 있지? 보이지? 이 산란관 이걸로 땅속에 엉덩이를 박고 알을 낳아요. 오, 맞는데? 크기 꽤 크지 않아 근데? 한 3cm? 자, 일단 넣어보자. 미친놈이. 어,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일단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본 색깔은 완전 찐 녹색. 그렇지, 찐 녹색이었어. 의사, 이거는 벼메뚜기야. 알지? 식용. 이걸 왜 드시지? 우리 엄마 아빠 시회 때도 그 메뚜기 튀겨 먹잖아. 그게 다 저 메뚜기야. 어? 하늘소다. 우와 우와, 진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무슨 안락하늘소 종류는 맞아요. 이 안락하늘소 종류들이 다 살아있는 나무를 파먹기 때문에 좀 좋진 않습니다 사실 환경에. 얘는 아마 교란종 아닐 거야. 유리 안락하늘소 아니거든. 자, 일단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얘는 처리를 할게요. 크기 막 지 혼자 움직이고 있지? 어디 그래. 여기 있다. 어디? 어, 얘다. 얘야. 오케이. 그래, 얘야, 얘. 여러분, 얘. 얘 다르지? 다르게 생겼어. 완전 다르게 생겼지? 자, 여러분, 얘가 바로 저희가 찾던 여치 배짱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작은 사이즈거든. 더 커져야 돼. 일단 킵하자. 야, 의상아, 야, 근데 네가 잡았다, 이거. 와, 야, 잡았지. 너 잘하네. 나 잘해요. 자, 일단 들어가. 얘는 그래도 얼굴이 좀 귀염상이야. 어, 귀염상이야. 얘 귀염상이야. 여기도 있다. 오, 어디? 걔 맞아? 오! 야! 오, 야! 야! 친구야, 너! 잘하지? 개 쪼는데, 진짜로. 나 물고기는 잘 안 보고 저건 잘 보이나 보다. 여러분, 저 녀석입니다. 야, 너무 귀엽게 생겼죠? 근데 얘가 크면은 부주막지요. 자, 야, 리발렛기야, 야! 일단 귀는 멀었어요. 아! 안 돼! 다리 뜯지 마! 야, 너 크다! 오, 얘가 야, 오. 야! 어, 여러분들, 얘 표정이 보이죠?
미친놈. 야, 잠깐 이 새끼 방아 찍는다. 방아 찍는다. 잘하네. 야, 아니 안에 있는 애가 나가려고 하잖아. 제발. 야, 잠깐만. 야, 여기 문 거 봐봐. 우와. 그렇지. 잘 보여? 얘네 턱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우와. 물었습니다 지금. 와, 안 놓친다. 와, 여기. 와, 턱이 보여요. 이거 야, 보여요? 얘 큰데? 보이지? 어. 우와, 이거 대박이다. 씨, 손톱 한번 물려볼까? 아, 야, 하지 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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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야, 은선아. 야, 너 눈 진짜 좋다. 이거는 타고난 거야. 나 숨은 그림 찾기 잘했거든. 미친놈. 오케이, 들어가. 오케이. 오, 좀만 더 큰 거 잡자. 어, 야, 너 재밌지? 야, 근데 어떻게 봤어? 나는 안 보여? 그냥 딱 보여. 와, 이거 진짜 타고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은선이가 고기를 못 봐가지고 제가 눈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너 그거 곤충 눈이 있는 거야, 이거. 어, 엄청난 능력이야. 이거는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 아, 뭔가 진짜 큰 거 한 번 잡았다. 그래야 욕심 생긴다니까, 어, 진짜로. 딱 봤을 때 소름 끼쳤으면 좋겠어. 너무 커가지고. 그냥 딱. 윤수가 명신 이렇게 하고 싶어. 야, 진짜 잡고 싶다. 진짜 남자들은 잡는 거에 대한 본능이 진짜 어쩔 수 없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여자도 용기 있게 잡아야 됩니다. 얘랑 나처럼 이렇게 생겨서 다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너 진짜 개같이 생겼다. 여치 배짱아, 어딨니? 빨리 나와. 개 처먹어 줄게. 와, 이게 또 안 보인다. 근데 이거 맛있대? 아직 먹은 사람이 없어. 내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거는 근데 그런 거 없나? 알레르기 반응 이런 거? 메뚜기는 좀 덜하긴 한데 하늘소 같은 거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 섭취할 수 여러분 뭐 섭취할 일이 없겠지만 나 혼자 처먹겠지만 혹시 섭취할 일이 있으면은 하늘소, 애벌레, 번데기는 되도록 드시지 마세요. 성충도 마찬가지로. 자, 요런 애들은 그냥 일반적인 메뚜기입니다. 완전 다른 종류예요. 오! 왜? 쟤는 색깔이 아까 첫 번째 맨 처음에 잡았던 애랑 똑같다. 어디 이거 갈색. 어, 근데 맞아. 그럼 어떻게 잡아요? 어, 잡아. 일단 잡아볼게. 야, 들어간다. 얘는? 얘는 아닌가? 이거 아니지. 어디? 맞아. 아, 씨, 너 미친놈이냐, 진짜로? 남자들 최고의 칭찬인 거 아시죠, 여러분? 너 미친놈이냐? 이 새끼 미친 새끼네. 물었다, 또. 자,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얘네 너무 공격적이어서 이거 봐봐. 아, 바로 어, 물어버리지. 바로 물어버리지. 야, 이거 봐봐. 지금 개 처물 거 안 놓자. 이렇게 어, 잡으면 또 바로 물지. 어. 아니, 얘는 안 돼. 얘는 너무 작다. 그지? 얘는 방생 꺼져. 타마귀한테 처먹혀라. 야, 어서. 근데 너무 수치스러운 말을 내 입으로 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한 마리도 못 봤어요. 다 이렇게가 지금 다 발견했어. 야, 너 진짜 이거 눈 진짜. 내 유튜브 컨셉을 곤충으로 바꿔야 되나? 오케이. 나 그럼 정부로 말고 선부로로. 미친아. 야, 뭘로 본 거야? 아니, 그냥 좀 달라. 너 방금 그 좀 달라의 억양에서 살짝 거만함이 묻어난 거 너도 알지? 좀 달라. 야, 이거 봐봐. 이게 여러분 산 왕거미라고. 와, 진짜 크다. 산 왕거미 중에도 진짜 큰 편이다 이거. 거미줄이 정말 질겨요 얘는. 나 얘한테 한번 줘보려고 한 마리 잡아서. 야, 귀뚜라미 개 크다. 자, 얘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벌써? 바로 가지. 지금 물었어. 등 문 거야. 물어서 얘를 기절을 시켜. 독을 주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 기절하면은 똘똘똘 말아서 끝날 때마다 체액을 빨아먹는 거지. 어? 어, 여기 금풍뎅이 있네. 봐봐. 풍뎅이지. 바로 난다. 우와! 거기는 뭔데? 귀뚜라미. 개웃기네, 미친놈. 야, 뭐 하나 찾았다. 맞는지 모르겠어. 저기도 한 마리 있는데 쟤는 왜 이상하게 생겼냐? 얘는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뭔데요? 뿔 봐봐. 더듬이 랄기데이지. 근데 얘 좀 다르네. 어, 달라. 플라이어. 야, 찾았다. 찾았어. 얘 맞지? 얘 맞지? 어, 맞아. 색깔만 갈색인 거지? 그런 거. 얘 뭐 먹고 있었네. 여기 라가리에 씨앗 같은 거 있잖아. 맞아? 애매하다. 잠깐만, 얘를 비교해보자. 얼굴. 아니야, 아니지. 아, 아니에요, 여러분. 꺼져. 그래, 무조건 녹색인가 봐. 녹색에 대가리 끝이 얄쌍해요. 진해. 우와, 왕진해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홍진해라고 하는 왕진해 그냥 그 종류거든요. 근데 진해는 일단 절대 만지면 안 돼. 지금 얘 아가리 뭐 먹고 있을 거예요. 지금 움츠리고 있잖아요. 야, 먹나라 정신 없다. 메뚜기 한 마리 잡아서 먹. 오! 야, 꺼져. 아, 근데 뭐가 많아서 좋다. 어, 뭐야? 아니, 왜 사슴벌레 암컷이? 와, 이런 풀숲에 왜 사슴벌레 암컷이 있지? 응, 나 처음 봐. 아, 진짜로? 이게 암컷이고 수컷은 봤지? 턱이 긴 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사슴벌레인지 모르겠어요. 야, 이게 은근히 풀숲에서 발견되네. 약간 좀 귀염상이다 얘는. 귀엽지? 근데 얘 턱에 물리잖아? 이게 나무도 파는 턱이라서 뒤져. 자, 풀에 붙어있어. 야, 이 사마귀는 진짜 많다 여기. 여기 또 누워있는 거 봐. 이게 연가시 있는 거 같다. 너 연가시 가라. 먹어봤지? 안 먹었어. 사람들이 다 먹어본 줄 알아. 연가시 먹고 나 정신 못 차린다고. 나 놀았다고. 와, 사마귀 진짜 엉덩이 개 커. 보여? 이런 애들 연가시 있을 수 있거든. 엉덩이가 왜 이렇게 크냐? 이게 알이 찼거나. 내가 알기로 연가시가 있으면 저렇게 빨리 못 움직여. 아니야, 빨리는 움직이는데 사마귀는 동체 시력으로 잡아먹는단 말이야. 앞에서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 못 쫓아와 눈이. 근데 움직이긴 빨리 움직이더라고. 다음에 뜨겠지? 뭐? 저거 뒤편에 미친놈이 저기 뭐가 보이는데. 다리 보여 이렇게? 아니? 뒤에 있잖아 뒤에. 뭐?
여기 있는 거? 와 이걸 봤다고? 야 우선아, 너 라식 수술했다가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었어? 아, 한 번 더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래 너는 곤충 눈을 얻은 거야. 어 얘 맞아. 얘 찾았다. 어. 얘 맞지? 야야야야 리벌레기야 으이차. 오케이. 이제 나 어떻게 생긴지 알겠지? 너도 먹으면 사이즈다. 바로 공격하려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우와 리치리키. 와 진짜 안 놓는 거 보세요 여러분. 너 잡아 떼줄 수 있어? 손으로? 어? 어 이제 됐어. 빨리 와씨 미친놈. 오케이 굿. 아싸 여러분 저 처음으로 봤다. 근데 진짜 얘는 근데 너무 보라고 나와있어가지고 좀 자존심 상해. 조금만 더 자 조금만 더. 그리고 얘네가 여러분 말이 여치인데 여치는 사실 육식이거든요. 근데 여치 배짱이라서 포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턱이 크고 공격력이 좀 센 그런 성격을 가진 배짱이에 가깝다고 합니다. 여기도 뭐 한 마리 있는데 얘는 아마 날아다닐 거예요. 쳐볼게요. 뭐야 가만히 있어? 뭐야 갑자기 목이 빠졌어 그냥. 응? 어 깜짝이야. 이렇게 있길래 그냥 했는데 목이 빠져서 이렇게 몸통만 나오는 거야. 목이 여기 지금 얼굴에 매달려 있잖아. 뭐 죄송하네. 야 그래서 제일 큰 거 찾았다. 근데 얘 지금 활동 중이었어. 야, 얘 예민할 것 같아. 다리 다 찢어졌지. 잡아주는 거 아니야? 오. 오케이. 와 제일 크지? 야 턱 봐봐. 얘 한 4cm, 5cm 될 것 같긴 해요. 이야 씨. 와 진짜 일단... 턱 봐라. 야 돌아서 물었어. 와 돌아서 물어버리네. 찾아. 무조건 찾아야 돼. 어디였지? 와 여기로 바로 떨어졌는데 없어졌다고? 그거 지금 대가리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어디? 이거 어디? 이거 아니야 이거? 뭐? 이거 어? 이거 아니냐고. 아 맞아 와 유상아 너는 진짜 그걸 본다고? 들어가라. 점점 커지니까 이제 재밌어져요. 얘는 좀 빡세다. 많이 잘 물어가지고 맞지? 계속 그냥. 야 뭐야 갑자기 잡았어. 아닌 줄 알았는데 잡았어. 뭐야 잡았어 몰라. 어디서? 얘 매달려 있길래 나 배짱인 줄 알고 잡았는데 얘야. 이야 이거 봐봐. 와 씨 아 정신병자 들어가 이 정신병자. 아 여 봐봐 많다. 아 괜찮네 먹을만해. 먹을만해. 아 여기 잘 잡는다. 너 이제 눈 터졌구나. 어떻게 생긴 건지 알겠으니까 좀 보인다. 아 나는 이게 다 똑같아 보여가지고. 야 봐봐 이거는 생김새가 달라. 뭘 보고 하는 거야? 얼굴을 보고 하는 거야. 얼굴이 작잖아. 아까 턱도 안 벌리고 있잖아. 되게 순하게 그냥 헤 하고 누워 있잖아. 어 여기도 있다. 어디? 야 아, 얘는 이 녀석은 또 뭐냐면은 섬서구 메뚜기. 얘는 귀여워. 점프력도 낮고. 이거 봐봐 메뚜기 종류 다 있네요 여기. 파란색 실전자리가 있어요. 와 진짜 예쁘다 근데 맞지? 근데 굳이 잡아야 돼? 그렇게 감성적이었니? 교수님이가 동정심이 약해가지고 제가 20살 때 해운대 놀러가야 되는데 돈 없다고 하니까 5만원 바로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뒤에 갚았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뭐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거 탈피하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도 탈피를 하거든요. 지금 흰 색깔은 날개인데 저 날개가 아직 안 말라서 그런 겁니다. 말리면은 다시 초록색으로 변해요. 저런 애들은 교수님이가 동정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들면 의사한테 처맞아요. 곧 얼분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잖아. 그래 그럼 저 어차피 몸 말릴 때 사마귀한테 잡아먹힘 있어? 맞는 것 같아. 오예 나이스. 역시 선부르. 와 근데 진짜 보기 힘든 그런 데서 잘 보인다. 제가 보는 애들은 좀 나와있는 애들이었거든요. 의선이는 숨어있는 애들을 그렇게 잘 봐요. 의선이 지금 와이프가 옛날에 숨어있었거든요. 의선이 몰래 지랄 좀 하세요. 와 뭔데 개 시끄러워 이 새끼. 우와 개 시끄러워. 어디야? 플라야 그래. 우와 찾았어? 아니 그냥 그쪽 쳤는데 닭 쳤어. 야. 개구리 우와 징그럽죠 여러분. 이게 흰 줄 있는 게 참개구리예요. 우리나라 소중개구리라고. 엉덩이 탁 건드리면 점프했어. 쫑. 벼메뚜기 큰 거 한 마리 있거든요. 자 벼메뚜기도 한번 챙겨갈게요. 왜? 맞비교 한번 해봐야지 또. 야 내가 핸드폰 뒤에 묻었어. 가만있어 핸드폰 뒤져. 미친놈이 들어가라. 오케이 가자 이제. 자 여러분께서 오늘 아주 만족할 정도로 잡았는데 자 요거 집으로 가져가가지고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여치 배짱인 줄 알아가지고 집에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다시 왔습니다. 다음날 저희가 잡았던 거는 여치 배짱이가 아니라 꼬마 여치 배짱이라고 조금 작은 종류에 속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큰 녀석들 잡으려고 왔는데 이게 사실 잡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거의 시즌이 끝났다고 해요. 그래도 포인트를 받아가지고 일단 왔습니다. 여기 길이 쭉 포인트래. 좌우를 그냥 계속 보면 돼. 너의 눈을 믿는다 나는. 나 선부르잖아. 아 어제 개 찾았어요. 어제 개. 자 여기 어제 개 꼬마 여치 배짱이. 자 꺼져. 큰놈 나와 큰놈. 와 비주얼 개 록 같은 거 있어요. 나방 애벌레 거야. 눈 봐봐 둘리대가리 같지 않아 약간? 일단 저기 룽가룽가하는 섬서구 메뚜기 발견. 쟤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암컷이 밑에 있고 수컷이 위에 있어요. 암컷이 더 커요. 뭐 그렇다고요. 그렇게 특이하지 않죠? 사람도 그런. 제발 나와라 제발. 어 도마뱀 장지뱀 같은데 보이시죠? 저러고 얘네 겁나 빠르거든요 진짜. 근데 지금 자고 있어서 이렇게 촬영할 수가 있지 아니면은 못 찍습니다. 잡아볼게. 와 저 다리 너무 귀엽다. 귀엽지? 자 어서 매겨줄게.
잡았다. 아니, 착하네. 입도 안 벌리고 물려고도 안 하고. 장지뱀입니다. 장지뱀. 우와. 조금만 미안해. 쟤네들은 도마뱀이긴 한데 왕진애한테 먹히고 사마귀한테 먹히고 이런 약한 애들이에요. 잡으면 안 되는 보호종이기도 합니다. 장지뱀이 맞다면. 어디? 여기. 아, 얘는 매불이라고 하는 녀석이래. 어제 잡았던 거 중에 갈색깔 한 마리 내가 데려갔잖아. 걔가 매불이라고 하는 녀석이었대요. 얘도 사이즈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아. 야, 물지마. 돌아서 물지마. 진짜로. 이거 공격하려고 한 거 봐. 무슨 캐릭터같이 생겼죠. 얘도 근데 꼬마 여칠 겁니다. 일단 킵 들어가라. 그러면 지금 한 2시간 넘게 뒤져봤는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잡은 꼬마 여치 배짱이라도 집에 가서 추배를 해볼게요. 집에 가서 막 알라삭라삭. 자, 여러분, 사막인데 넓적배 사막이라고. 저희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찍어야 돼. 진짜? 이건 귀한 거야? 이거는 귀하고 되게 넓적하니 예쁘잖아. 그래서 인기 많아. 나도 실제로 처음 봤어. 이거 봐봐. 손 쳐다본 거 봐. 리치 느끼. 먹어봐 이거. 아, 미안. 안 물어요? 이 크기가 이게 다 큰 거예요. 근데 커봤자 5cm로 했는데 우리나라 왕사마귀는 얇고 길어가지고 좀 극혐이잖아. 근데 얘는 뭔가 귀엽지? 얘는 좀 다르게 생기긴 했어. 똥똥하고 이래가지고 그 알차 있네 지금. 너 아리수수 봐준다. 아님 뒤졌어. 여봐, 마무리 멘트 치면 뭐가 나온다니까. 자, 여러분 이제 진짜 집으로 갈게요. 라삭라삭. 제발 나와라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바로 이 여치 배짱이들을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치 배짱에 대해서는 잡으면서 설명을 드렸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녀석은 그냥 여치 배짱이가 아니라 꼬마 여치 배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치 배짱의 시즌이 좀 지나가지고 내년에는 무조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여치 배짱을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차차, 여러분, 이 벼메뚜기는 러비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여치 배짱이들은 오늘 뭘 만들 거냐. 요즘 유행하는 게 여러분 탕후루가 유행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치 배짱이 탕후루를 만들어서 먹으면 차. 제가 예전에 탕후루를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군소 탕후루를 한번 했었고요. 쫄짱 게 탕후루를 한번 했었는데 두 개 다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군소는 처음에 마시다가 나중에 그 탕후루의 단맛이 다 사라지고 난 후에 군소 맛이 들어오니까 더 역겹더라고요. 자, 근데 이 메뚜기 같은 경우는 사실 요리를 잘하면 정말 맛있고 특히 요 벼메뚜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식용으로도 먹는 거기 때문에 탕후루로 하면 그래도 나쁘지 않게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탕후루 고수분 한번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니가 해놓고 니가 수줍게 웃으면 어떡해. 라사 커플티 한번 말씀드려. 이거는요. 야, 너 유튜브 은혜야. 나랑 3년 해서 3년. 근데 이렇게 아직도 말을 못하면 어떡해. 어쨌든 뭐 이렇게 커플로도 입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많은 구매를 해주셨는데 정말 많은 구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야, 누가 인사할 때 이렇게 노려보면서 이렇게만 해. 목을, 아예 대가리를 꺾어야지 밑으로. 아니 미친놈아. 자, 여러분, 요거를 지금 바로 설탕에 묻힐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를 한 번 정도는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구워주고 그 다음에 꼬챙이 꽂아서 탕후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메뚜기 먹어봤어? 은혜가 지금 여기를 계속 보는 게 뭐냐면요, 우리 라온이가 지금 아주 잘 자고 있거든요. 혹시 깨어날까봐 깨면 달려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은혜 시선이 종종 대가스 아래로 갈 수도 있는데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마잖아요. 그게 누날 내리라고 은혜야. 자, 그럼 그래서 일단 요 녀석을 한번 튀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튀기기만 해줘. 탕후루 내가 할 줄 알아. 재미없게 하면 안 된다. 아직 기다려. 슝슝. 아니 은혜야. 아니 여러분 죄송해요. 그래서 은혜가 라온이랑 놀다 보니까 이게 약간 유아틱 해졌거든요. 빨리 이것도 해봐. 한번 이것도 해봐. 리리리리. 몇이야 몇? 다만 여기 가운데 서가지고 내가 이거 뿌릴 때마다 너는 여기 카메라 이거 보고 효과음만에 알겠지? 자, 식용유. 메뚜기들을 너무 심하게 익혀버리면은. 아, 진짜. 아니, 털이 올라와서. 무슨 털이 올라와는데? 정말 털, 여기 봐봐. 근데 그 카메라를 가리면서 할 정도의 그거였어? 좀 조용히 좀. 예. 오늘 많이 싸울 예정입니다, 오늘. 진짜 부부 사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 씨. 혹시 결혼을 늦출 수 있었다면 늦췄을 겁니까? 아니요. 헐, 왜? 그냥 안 하지 않았을까? 안 해준 게 아니라, 나 지금, 나 지금 개감동 받았다가, 은혜 알지? 너 헐 이랬잖아. 헐까지 나오면서 지금 여기 심장이 좀 몽글몽글 해졌었는데 아예 늦추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였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구나. 얘가? 닥쳐, 너 효과만 하라고. 얘. 그치? 털. 진짜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이제 요거를 넣어볼 건데 얘들을 너무 많이 익히면 안 돼요. 꼬챙이에 꽂을 때 부서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번 싹 다 넣어볼게요. 들어가라. 다 들어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돌리면서 살살살살살 해주는 겁니다. 너가 해 빨리 이런 거. 돌리고 아, 효과음. 야, 잘한다. 내가 다 먹겠어. 아, 개웃기다. 와. 오, 얘만 빨개진다.
넘었지. 벼메뚜기만 지금 빨개졌어요. 이 벼메뚜기를 옛날에 시장에서 어떻게 팔았냐면 봉지 안에 튀긴 걸 넣어가지고 소금 친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잖아, 맞지? 아니. 분명히 먹었어, 너는. 분명히 논산 시장에서 분명히 딸기 축제할 때 메뚜기 팔았을 거야. 너 같은 시골 사람 무조건 먹었지. 논산 사람이여, 일어나라. 시골 아니다, 아니다! 이랬어. 시골 맞아요, 진짜 시골 맞아요. 하식스 파냐, 거기? 와, 미친 새끼 언니야. 논산 가니까 좋더라고요. 서브웨이도 있어요, 서브웨이도. 너 있었어? 서브웨이도 먹... 우리 그때 서브웨이 먹었잖아. 먹었어, 서브웨이. 어, 대전이야, 미친놈아, 은행동. 역시 논산에 그럴 리가 없지. 서브웨이 있을 수도 있어. 없어. 그럴 것 같아. 오, 소리 들리지? 벌레 같은 거를 좀 이렇게 튀기면은 슉 소리가 나는데 이게 왜 그런 줄 알아? 안에 있는 물기가 빠지는 거야. 되게 잔인한 말이다. 사실 나도 몰라. 괜히 잔인하다고 하니까 욕먹을까 봐. 사실 나도 몰라. 너 방금 귀 땡땡이 날아가서 바로 만두기 쳐댔어. 만두기. 만두기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됐으면은, 자, 요거를 놔주고 기름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기름이 있으면은 탕후루에 그 겉에 설탕을 입혔을 때 잘 굳지 않을 수 있거든요. 누가 그냥 이렇게 빼는 거야. 뭐 누가 눌러서 빼. 아니, 뒤질래, 진짜로. 나 못 참는다, 진짜, 이거. 나 되지 마라. 늘어나지 않죠? 나? 광천자 기운해. 태고 태고. 아차, 여러분, 그리고 탕후루에 액을 만들기 전에 탕후루하면 여러분 꼬치에 먹잖아요. 은혜가 껴줄 거예요. 잘 못 꼽으면은 나중에 덜렁거려서 탕후루하다가 빠지거든요. 근데 제가 하면은 좀 빠지는데 은혜는 이런 거 진짜 절대 안 빠지게 합니다. 아, 그렇게 한다고? 세로가 아니라? 저는 옆으로 꽂을 생각인데 얘는 아예 그냥 낚싯바늘이 지렁이 꼽듯이 이렇게 꼽을 생각을 하네. 있어 보이는데 맞지? 좋은데 은혜야? 야, 얘 어렵다. 얘 엉덩이가 작아서 어려워. 은혜야. 하지만 그 조그만한 똥구멍도 찾아가는 거의 영가시 마냥 가시 됐어. 와, 개잘한다 은혜야 너. 근데 나 알바생 해도 되겠다. 너 나 아무리 집에서 일해 나한테 돈 달라 하지 말고. 아, 나 돈 좀 줘. 카메라에 찾아간 거 이렇게 귀엽냐? 아, 얘 우리 부부 아닌가요? 어, 이제 작은 애들만 남았어. 자, 여러분, 요 세 개는 은혜가 굉장히 잘했어요. 하지만 나머지 세 개는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야, 이거 진짜 이거 똥꼽 하기 진짜 힘들 텐데. 과연 김은혜 선수. 이야, 또 이렇게 성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거를 탕후루 액을 만들어가지고 액에다가 탁 한 다음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을 만드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설탕이랑 물만 있으면 되는데 이 설탕이랑 물이 2대 1 비율로 있으면 돼요. 자, 일단 물 120 들어가라. 설탕도 들어가라.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끓이는 동안 절대 비비면 안 돼. 그냥 자연스럽게 녹게 둬야 된답니다. 왜냐면 비비면은 끓는 정도 올라가고 막 늘러붙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둔 상태에서 중불로 4, 은혜야. 4만불? 아, 장비. 아, 나 뒤에서 해줬거든? 야, 니가 혼자 어떻게 하고 있냐? 선생연문 짝짝꿍. 자, 너는 이렇게 하면서 선생연문 짝짝꿍 이러고 있니? 자, 이 상태로 이제 자글자글자글자글 하면은 불을 끄고 이 메뚜기들을 넣어서 굳히면 되는데 굳히려면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얼음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들어가라. 야, 이거 봐봐, 은혜야. 개구리 알과 그런 거. 우와, 진짜 개구리 알 같다, 맞지? 우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은 진짜 개구리 알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가져간 멘트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주 은혜가 잘 사용되고 있어요. 돈 좀. 어, 좀 녹았다. 자, 이제, 자, 요 메뚜기를 이렇게 됐지? 기울여서 골고루, 골고루. 됐지? 어, 됐어, 됐어. 너. 그리고 종이홀에 올려가지고 여기서 또 굳혀주면 됩니다. 야, 이제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은혜야, 저거? 할 수 있어. 오. 우와, 여러분, 굳었어. 오! 집에 과일 있어, 은혜. 아깝다. 샤인머스게 있나? 너 이거 메뚜기 하고 있어봐. 없어. 아, 귤 있어. 야, 있겠다. 아, 나 재밌었는데. 자, 여러분, 일단 메뚜기 탕후루는 이렇게 해서 굳히면 됩니다. 귤 서비스로 하나 해볼게요. 어, 라오나 갈게. 기다려. 엄마 뭐예요? 엄마 나왔어요. 엄마 싫대. 엄마 아니야? 마스크 써서 엄마 아니래. 근데 설탕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은혜야? 돼? 오, 잘한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메뚜기 탕후루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잘 됐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전에 귤 한번 먹어볼게요. 탕후루를 저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토해라. 안 딱딱하지? 이가 쪼개질 것 같아. 맛은 있어. 먹어봐. 아, 너무 설탕이 많네. 어? 오, 미안. 코칭으로 목젖을 찔러버렸어요. 저희가 진짜 탕후루를 안 사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귤이 수분이 많기 때문에 더 굳혔어야 되나요? 근데 요 메뚜기들은 지금 괜찮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자 먼저 요 벼메뚜기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야 뭐 많이 먹던 거라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레.
너무 달라붙어. 괜찮은데? 잘 어울려요. 메뚜기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곤충 맛이 있잖아요. 그 곤충 맛과 이 달달함이 잘 어울려요. 메뚜기를 시장에서 구입을 하면은 원래 소금 뿌려주는데 지금 이거 설탕인데 설탕이 훨씬 낫습니다. 맛있어. 맛있는 건 벼메뚜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바로 요 여치배짱이 한번 먹어볼게요. 출발! 맛이 다르네. 오, 맛이 완전 달라. 그냥 이게 무슨 맛이냐면 땅콩 맛이에요. 진짜 맛있다. 벼메뚜기만큼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땅콩 맛이야. 진짜 땅콩이야, 그냥. 진짜 맛있는데? 아니 진짜 진심으로. 말고. 이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냐면 곤충의 맛이 아예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탕후루 설탕을 분명히 입혔기 때문에 이런 맛이 나는 거겠지만 완전 곤충 맛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막 과자가 나온다 하면은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맛이야. 은혜야, 은혜야. No. 자, 이번에 좀 더 큰 거 하겠습니다. 큰 거.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 깜짝 놀랄 정도고 땅콩이랑 똑같은 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큰 건 어떤 맛이야 한번 볼게요. 출발! 진짜 맛있다니까? 얘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여치는 원래 육식성 메뚜기예요. 근데 배짱이는 또 육식성이 아니라 초식입니다. 풀을 먹어요. 그래서 여치는 막 길 가는 지렁이나 아니면 조그마한 메뚜기, 심지어 사마귀까지 사냥해서 먹는 게 여치인데 얘 이름은 여치배짱이잖아요. 그리고 생긴 것도 험악하고 영상 보셨다시피 굉장히 포악합니다. 잡으면 바로 물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초식입니다, 여러분. 여치배짱이잖아요. 이 배짱이과예요. 풀만 먹는 애인데 이렇게 맛있는 맛이 나는 거면요, 여러분, 이거 진짜 괜찮은데? 이때까지 먹었던 곤충 중에 최고예요. 초배! 이거 탕후루 안 입힌 거를 하나 먹어봤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그럼 우선 빨아 먹어. 옆에서 툭툭 던진 게 아주 녹았네요. 자, 이거 아주 그냥 설탕 제대로 입혔죠? 먹어볼게요. 초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남쪽에만 서식하고 있는 여찌 배짱이를 잡아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봤는데 진짜 탕후루 먹기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먹었던 곤충 중에 너무 맛있었고 다음에는 진짜 더 큰 여찌 배짱이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메뚜기 뽀뽀. 오!